저 원래 메이커 좋아하거든요. 근데 구름이 저기 검은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기도 해. 야, 여긴 진짜 시원하다. 선선해네. 자기 맨발들 여기서 한번 해. 어우, 시원해고 좋네. 어. 오늘 바람이 있어서 그래. 어? 너? 아니, 여기가 시원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 우리가 여름에. 여기가 좀 높은가? 오늘 타프는 힐레베르그 타프를 가져왔습니다. 저쪽에 검은 거 보니까 소나기도 올 것 같고. 어디 주머니 어딨어? 주머니 자기 쪽에 있었잖아. 이 좋은 타프들은 이 스트링이 좋아가지고 진짜 엉키질 않아요. 이 스트링은 그냥 걸면 돼. 털 때 줄까? 야, 어우, 빠졌어. 이거 하나 땡겨갖고, 풀러갖고, 거기다가 같이 묶으면 돼요, 뭐. 요 고리 있지, 여보? 고리에다가 또 껴. 어디 가십니까? 팩박을. 오우. 방향이요? 자요? 어휴. 아무리 여기 시원해도 여름은 여름이다. 또 더워졌어? 어, 비 온다. 여보. 야, 타프 딱 치니까 비 오네. 자, 얼추.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타프? 응. 자기 성질이 들어서 그래.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나도. 그지? 아, 뭔가. 이게 뭐야, 이게. 아, 이제 해야지. 이 공간이 타프에 비해서. 타프를 이렇게 칠 게 아니지. 이렇게 쳤어야 되니, 이렇게. 어? 긴 게 일로 가서. 다호님이 의외로 여간 아니에요. 가게 안 나오면 저도 그렇긴 한데, 캠핑 좀 다니더니. 또 안 오네.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캠핑은 가게야. 타프가 힙주그리 하면은, 안 예뻐. 확실히.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오늘 여기 횡성 노다지 캠핑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뭐 그렇게 덥진 않은데 바람만 불면 엄청 시원한데 그래도 움직이니까 덥긴 더워. 여름이라 뭐. 근데 오늘 말복이라 그나마 좀 나은 건가? So you kissed a girl just cause you wanted to. 누구? 자, 이제 저희 블루스타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즌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 저쪽하면서 하나, 둘. 우리 나이에 자꾸 변하면 안 돼.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호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봐, 녹아가지고. 아, 이 케이크 때문에 구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 완전 이쁜 케이크. 어우, 달라. 야. 2년 동안 고생했어. 아유, 나도 그러면 우리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시자고. 나도 급히 느낌에 이거 네. 나봐, 이 마음이 이게 응. 크잖아. 자기는 고말을 안 해야 돼. 이거 좋은데?
이거 안전히 땡기지 않아도 홀로? 잘 열리네. 쓰기 좋네. 그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신경 쓰면 안 돼. 이제는 그냥 심플하게 해. 지금 카메라 두 대를 세팅해 놨었는데요. 이벤트 하려고 조금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음성이 문제네. 이걸 화면을 저걸로 다 찍혔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는 거 봐. 중요한 걸 놓친다니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 시즌2 얘기를 하면서 케이크 먹는 걸 다 찍었는데 카메라 두 대 세워놨는데 한 대는 켜놓고 한 대는 꺼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녹음이 안 돼갖고. 한 대를 껴놓은 게 아니라 녹화를 안 누르고 온 거지. 그래. 켜놓고.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럴 경우에 짜증나지. 누구한테 뭐라지도 못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아니 조용시인.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한 대 켰는데 그래서 뭐 완전 짜증인데. 한 대라도 살았어? 한 대 살았으니까 자막으로 해야지. 편집하기가 자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 밤에 춥겠어. 아이 뭘 추워. 차 안에서 잘 건데. 자기가 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아 시원해. 저희가 전에는 이제 블루밍이 있기 전에는 텐트 치고 지내고 그렇게 캠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루밍을 만들고 나서는 텐트 치는 횟수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 블루밍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게 뭐냐면 안정감이 있어요. 블루밍에서 잠을 자면. 얼마 전에 텐트에서 자보니까 한대 느낌이 드는데. 느낌이 아니라 한대지. 강의가 그래서 땅바닥에서 왜 자냐고 그랬어. 비는 절대 못 잔대잖아. 이제 올해는 파워뱅크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이제. 그지? 올해 재밌게 겨울 캠핑할 것 같아. 제가 캠핑하면서 음식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시즌2서부터는 음식을 자주 하려고요? 아, 자주는 아니고요. 아, 자주 하세요. 아니, 이제 다양하게 이런저런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우, 막 얼었어? 아, 요리는 내가 하는데 왜 자기가 자꾸만 그래. 내가 먹을 거잖아. 그릇이나 줘. 자르면 담을 그릇. 아, 그건 내가 주지. 또 젓가락하고 이런 거 좀. 이제 새로운 저 시즌2를 맞아가지고 그때그때 다양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시즌2니까. 2주 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동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메라도 하나 더 장만을 했습니다. 액션캠을. 제가 이제 사용하던 텐트 중에서 사용 빈도가 좀 적은 텐트는 3동인가 4동 방출하고요.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그 스탠리 워터저그도 방출하고 쿨러도 올 여름 시작하면서 구입했다가 쿨러가 좀 아니다 싶어갖고 방출을 했습니다. 뭐 텐트야 이제 사용 빈도가 좀 적어서 방출을 했지만 그래도 집에 이제 아직 텐트가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장비 그냥 갖고 있으면은 뭐 심신링 같은 거나 이런 게 떨어지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방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4동 정도 방출을 했고요. 스탠리 워터저그는 사실 제가 워터저그를 잘 안 갖고 다녔거든요. 다오님은 늘 워터저그 여름철 되면 갖고 가자고 그러는데도 아 저는 짐이 싫어가지고 잠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짜파게티 가지고 제가 주로 캠핑 가면 해 먹었는데 요게 면발이 좀 굵고 그래서 저는 짱으로 바꿨습니다. 요걸 한번 좀 여러분한테 캠핑 가시면은 해 드셔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 먹는지. 우선 여기 제가 가져온 게 당근하고요, 호박,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이렇게 세 가지를 썰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짜파게티를 하기 전에 이 물에다가 우선 이 야채를 익혀요. 제가 일러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드시기에. 지금 여기 야채가 익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라면보다 야채가 먼저 익혀야 되니까 이렇게 야채를 먼저 넣어가지고 익히고요.
올 여름에 들어서면서 쿨러를 새로 구입했었는데요. 쿨러를 왜 처분하게 됐느냐면 세 번 정도 써봤는데 쿨러의 한 3분의 2 정도가 결로가 생기더라고요. 쿨러에서 결로가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안에 냉기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요즘 한창 핫한 쿨러였기 때문에 얼른 처분했습니다. 많이는 손해는 안 봤지만 조금 손해보고 얼른 팔아서 쿨러가 없었는데 마침 이제 토끼토끼님이 이 밤켈 쿨러를 어프로치해 주셔가지고 협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밤켈 쿨러를 가지고 왔는데 요 앞에 쓰던 거는 20갤런이었는데 요거는 27갤런이에요. 좀 더 큰데 제가 처분한 쿨러같이 결로 현상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평상시보다 지금 얼음을 더 많이 넣거든요. 내일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야채가 끓은 상태에서 면을 넣습니다. 짜장 면을 넣어. 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야채는 요 익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먼저 야채를 넣고 끓이고요. 짜장면은 나중에 이 물을 따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야채 물이 그냥 있게끔 야채 육수라고 해야 되나? 야채 육수지. 야채도 육수라고 그래? 그럼. 채소 육수라고. 채소 육수가 그냥 있게끔 그냥 면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따 보시면 알지만 이게 의외예요.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모르던데? 아, 그래? 옛날에 짜파게티를 내가 그렇게 했잖아. 후라이팬에다가 그러니까. 먼저 야채를 올리브유 넣고 이렇게 볶았잖아. 볶아가지고 면 익혀가지고 면 익혀갖고 면을 넣지 그래. 그 짜파게티 때는 그랬는데 내가 그게 백패킹 다닐 때 배운 거거든. 그래가지고 한참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아, 양파 넣어야지. 자 이제 양파는 좀 늦게 넣죠. 내가 개발한 거야 이건 진짜 100%. 알았어. 특허 내. 아 이거 진짜 이거 특허 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난 선생님처럼. 이거 특허 내야 되는데. 특허 내놔야 돼요 여보. 이거 넣어야지 프라이크. 자 이거 후레이크인가요? 이것도 넣어줘야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 속에 감자 있었거든요. 요즘도 로포 짜장면집 가면은 감자 넣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편적으로 짜장면집에 감자는 안 넣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감자들도 그래, 넣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 감자를 빼버리대. 감자가 나름 맛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야채를 먼저 익힌 다음에 이 면을 넣고 끓이는 겁니다. 그 야채 육수에. 그 다음에 후레이크인가요? 그거 여기 포함되어 나온 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넣습니다. 양파는 뭐 날고로도 먹고 또 많이 익힐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혹시 아셨던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아니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야. 그 옛날 같이 안 해고. 아니. 근데 자기도 그러잖아. 자꾸 머리 쓰는 거지 깨알라져서. 아니지. 아니 근데 이게 훌라 건강에도 그렇고 그래. 맛도 이게 더 낫더라고. 이게 야채 육수잖아. 중요한 건 야채 육수. 자기 내가 해주면 맛있게 먹어놓은. 맛있어. 그래. 이제 이거 넣을까요? 아니요. 원래 딱 4분만 해야 돼. 아, 물 조금 쏟아버려야 돼. 물기는 한 좀 있는 게 좋아요.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쏟아낸다. 이제요. 요 물기를 좀 쏟아내야 됩니다. 예. 너무 많이 쏟지 마시고요. 자, 이 물기를 이제 좀 쏟아내시고요. 불을 약불로 해세요. 오늘 내가 너무 이 나만의 특별한 이 메뉴를 공개하네. 근데 자, 여기 이제 짜장을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자꾸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요번만 이제 아주 주제를 이제 다양하게 해야지. 맨날 음식 하는 거 하면 난 못해. 자, 이렇게 물을 좀 따라버린 다음에 자 보세요. 어우 기가 막히죠? 시즌2라고 이제 별거 다 한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씩 할게요. 시즌2에는 음식 말고 큰일났네. 차돌박이 숙주볶음 워카도 한번 돌려? 아, 자 보십시오. 아 이거 이 빛이 어? 가서 보세요.
야, 이거 찍이네, 찍이. 또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 녹화 눌러야 되는데. 아, 지금 눌렀어. 저 보시죠, 여기. 자. 자, 짜장면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가스 꺼주세요. 자요. 기가 막힙니다, 짜장면. 어, 뜨거. 아, 조금만 더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렇게 이제. 야채? 야채를 딱 이렇게 올리면. 8,000원짜리요? 12,000원짜리요? 이건 14,000원짜리. 됐습니다. 자, 한번 제가, 자, 여기, 자, 보여드리세요. 자, 짜장면 제대로 됐죠? 응.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젓가락도 빨아먹었어. 응. 응? 자, 짜장면 제대로 됐죠? 아, 근데 햇빛 뜨거워. 자,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눌러나? 자, 벌써? 25분 됐다는 거야. 다시 한번 눌러. 여기도 꺼졌었네. 왜 그러지? 시간이 돼서 그런가 봐. 응. 응? 저것도 시간 돼서 꺼졌나 봐. 그럼 여보, 눌러? 어, 눌러. 자, 짜장면이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짜장면에 감자가 있었거든요. 맛 어때? 맛있어. 감자 잘 익었어. 맛있어. 짜장면에는 또,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춘장에다가 양파, 이렇게 딱 먹으면 아주 제맛입니다. 우리 이거 먹고 나면, 일단 고기 언제 먹어? 아우. 아, 사. 아사야? 상은 했나? 물론, 또 안 했는데. 아, 하여튼 사 기억해놔. 야채가 잘 익었어. 그냥 이 짜장면에 야채 없이 면만 있으면 밋밋하잖아요. 이렇게 양파 딱, 야채가 이렇게 딱 있으면 좋습니다. 매워. 양파. 그래도 여보 양파가 좋대. 그리고 응? 아, 매워. 짜장면 먹으면서 양파를 먹으면 있잖아. 느끼함이 없어. 아, 그랬는데 매워. 근데 햇빛이 들어온다. 그지? 햇빛이 지금 들어오는 시간인데 아까 구름에 가려가지고 그랬나봐. 이 옆에 짜장면 묻혀가면서 먹었는데 어렸을 때. 최고 외식 중에서 최고였는데. 최고 메뉴. 그렇지? 뭐 날이 돼야 먹고. 졸업식, 입학식. 응? 졸업식, 입학식. 다원님하고 저는 사실 저 중식 잘 먹으러 다녔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이 감자나 이런 호박 같은 거 좀 크게 썰어가지고 이렇게요. 좀 크게 썰어가지고 완전 맛있어. 먹으면 좋아요. 이게 야채 육수에다가 면을 삶은 거니까. 아내는 저보고 늘 그래요. 나이 얘기는 하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나이는 숫자야. 근데 낮자만 하려고 그러면 깜짝깜짝 경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어느 시점까지는 제 나이를 잊고 살았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가 중년이다 생각했는데 아, 형님이 중년입니까? 그 한마디에 깜짝 놀랬죠. 저는 중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중년은 몇 살이야? 50대?
너는 40, 50대가 중년인가 봐?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는. 옛날에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뭐, 아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도 있고, 그래.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대를 보면, 60, 70대에서 다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요즘들은. 그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래 사셨다고 환갑잔치 해드렸잖아. 그랬지. 근데 요즘 환갑잔치를 누가 해? 칠순잔치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60이면 청춘이야. 이제 시작이야. 아유, 짜장면 먹었네요, 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네. 어떻게 오늘 제 레시피 괜찮으세요? 물 좀 주세요. 여기 커피 이거 먹을까 봐. 여보, 됐어. 커피가 멀게 갖고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보리차야, 보리차. 이제 3년 차 유튜브를 이제 하는 시점이니까 요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요런 레시피 요런 것도 좀 이게 단데 사실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 이런 것도 같이 캠핑하면서 공유하고 또 뭐 장비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조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왔는데 이제 3년차 들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야 이러면 좋지 뭐. 되게 보면 영상들 보면은 막 툭툭 던지는 게 오히려 재밌잖아요. 근데 제 영상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영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냥 아내하고 둘이 캠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도 자유롭게 그냥 툭툭 던지는 말도 좀 하고 그렇게 해볼까. 근데 그게 제 천성이 그게 잘 아니어서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부는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는 너무 뭐든지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워 한다고 그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상 보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러님은 모르는데 다원님은 아닌데요 이래는 거 아니야 구독자님들이. 아니지 자기는 아니 자기는 조심스러운데 자기도 조심 많이 하고 살지. 남한테 다원님은, 뭐 다원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러고 우리야 뭐 그잖아. 조심하면서 살잖아. 너무 조심해서. 우리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도 조심해요. 피해 안 주려고. 오늘 제가 말이 많네. 이게 편집을 한다고 해도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 앞에 있으면은 아 왜 이렇게 제가 작아지는지. 다른 유튜버들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뭐 넉살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이들 잘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노력도 좀 해서 변화를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캠핑 안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사우나 다니면서 아내가 하나 샀는데 또 누가 하나 선물을 줬다고 또 해가지고 집에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크고 사실 좋은 건지도 몰라가지고 난 커서 좋다 이거지. 네. 아내가 가져왔길래 우습게 알고 이거 어디 상품 같은 거 가져왔나 보다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늘 여보 그거 거기다 담아 먹어 그거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랬는데 요번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비싼 거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운틴? 비쌀 거야. 어? 그래, 그 중에서 제일 비싸. 로키마운틴? 이게 제 집에 두 개가 있는데 진작에 좀 이게 얼음도 진짜 안 녹아. 쨘지 않았으면은 내가 쓰는 건데. 하여튼 메이커는 엄청 좋아해. 밤캘에서 쿨러를 보내오면서 이렇게 세 개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를. 그래서 제가 이걸 집에서 한 이틀 써봤어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 얼음 넣어가지고 또 먹었지만 아 이거는 이렇게 별다방 거 아 이건 물론 이제 오래된 거라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결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다 놓고 있어도 돼. 근데 당신 알다시피 이거 다 컵받침을 놓거나 티슈 놓고 놓잖아. 물이 흘러갖고. 얇아. 이게 옛날 거라 그럴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방캘에서 이걸
쿨러하고 같이 보내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써보니까 이건 결로가 안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뭐, 한번 얼음 넣어가지고. 그래서. 아, 자기 집에서 써봤구나. 요만한 선, 요건 검정색인데도 좀 달라. 티타늄 같은 느낌이야. 이건 이제. 아이고, 씨. 맥주 먹으면 좋겠어. 실이. 근데,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로가 안 생길 것 같고, 밑에 고무 패드가 있어서. 아주 이것도 좋아요. 이거는 고무 패드가 없는데, 이건 고무 패드가 있네. 근데 여긴, 이거는 검정색, 블랙이라도 좀 달라. 티타늄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찬밥 신세가 되는데 이건 안 버리려고요. 왜냐면 이거 참 오래 썼거든 내가. 그래 두고. 어? 이거 두고. 나중에 한 5년 후에 이거 들고 캠핑 다니면은 간지날 것 같아. 간지나? 이 뚜껑에 실리콘이 돼 있어갖고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데 아주 느낌이 이게 부드러워. 아 좋아? 이게 느낌이 다른 것들 되게 난 이거 이런 줄 알고 아 이거 뭐 이러냐 이래서. 아니야. 그거 원래 제 거 그래서 밤켈에서 나온 이거가 아주 잘 만들었네요. 가격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괜찮은 디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게 잘, 잘 뽑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쿨러인데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는 이게 모던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단조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좋은 거라면은 그런 거 참 욕심을 좀 잘 내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게 예띠죠. 벌써 샀어도 뭐 진작에 샀을 건데, 제가 캠핑하는 캐무가 국내에 그 예띠 쓰는 사람이 없을 때, 이제 한 친구가, 아, 형님, 이거 예띠 하나 사십시오. 얼만데? 그랬더니, 어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캠핑하면서, 그 전복 버터구이를 해준다고 쿨러를 여는데 이 실리콘 패드로 돼갖고 막 힘을 줘갖고 이렇게 닿더라고요 이 채울 때.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난 그 돈 주고 야 그렇게 힘들어가면서는 열었다 닫았다 못하겠다 야. 그리고선 구입을 안 했었는데 소프트 쿨러를 주로 갖고 다녔죠. 가볍고 뭐 그러니까 블루밍을 쓰다 보니까 이 어디에 이제 갔을 때 여름에 차 안에 있으면 차 안이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프트 쿨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하드 쿨러 하나 제대로 된 걸 사야지. 그러다가 앞전에 제가 사용하다 팔은 거 뭐 메이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뭐 미국에서 그 나름 유명한 메이커인데 그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이렇게 3분의 2 정도가 다 밑으로 결로가 생겨갖고 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냉기가 잘 유지가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처분하고 났는데 마침 이제 협찬이 들어와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던 타입인데 우리가 이제 보평 쿨러가 이제 가로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세로 타입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이 가로를 쓰니까 저는 하여튼 좀 특이한 걸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조금 긴 거죠. 지금까지 봐갖고는 결로 현상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뭐지? 그것도 엄청 스무스하게 잘 돼. 그래 그것도 채우는 게. 내일 아침에 한번 결과를 볼게요. 그런데 이 쿨러가 지금 얼음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손잡이가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밤켈에서도 작년에 나온 모델은 이게 실리콘으로 돼 있었는데 고무로 당겨갖고 이렇게 체결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아주 열고 잠그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쓰기 좋아야 돼, 쓰기. 지금 현재까지는 얼음도 일부러 더 많이 채워서 안에 하고 밖에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일부러 얼음도 많이 넣었는데 아직까지는 결로가 없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품도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협찬을 받으면서 검색을 좀 해보죠. 늘상 뭐 파워뱅크도 그랬고 뭐 웜시트도 그랬고 요 앞서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뭐 한 달씩 기다렸다 받은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름 잘 만드는 쿨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든든한 쿨러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좀 잘 놀다가 가겠습니다. 아 나무 붙여갖고 어떻게 올리는지. 그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걸어놓을 데가 없더라.
샴푸하고 수건하고 그 비누하고 그 비누 칠하는 거 내가 금방 줄게. 그냥 그런 사고 불 놔두면 돼 여보. 자기 일로 앉으셔야 되는데. 어디로요? 일로 앉으셔야지. 그럼 거기 갈 거예요. 고기 드시면서.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다. 같은 한마디가. 아이고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났어? 아니 나 황당하잖아 갔더니. 아니. 아니 나는 비누 거기다 놓은 거를 생각지도 않았지. 응? 지금 자기가 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씨 비누도 없지. 머리는 감았는데 뛰쳐나올 수도 없고. 거기다가 수다를 틀었는데 처음에 양치질할 때는 아이 설마 그러고선 나오겠지 뭐 그러고서 그냥 했어. 어차피 묻은 거니까. 지금 주겠어 따뜻한 물을. 어 그랬더니 음에 찬물만 나오는 거라서 이야 내가 빨리 갔다 오라는 거지. 올해 처음 응? 처음 내가 응. 찬물로 했어? 찬물로 했다 진짜. 내꺼 맥주 맥주 거기다 먹으려고? 응. 어? 한 잔 다 한 병 한 캔 다 들어갈 것 같아. 아 또 밤 밤캘 협찬 들어왔다고 밤캘 잔에다 먹어? 이건 맥주 잔이야. 아 그래? 응. 오, 한 캔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딱 한 캔 딱 한 캔 들어가네. 응. 오. 완전 술꾼이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이 응? 잔이 있으면 둘이 응. 쫙 이렇게 해 먹는 거지. 두껍지도 않은데. 고기 자르는데 아, 응. 오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이 안 남기고. 이 제비추리인데 이거는. 그거부터 먹어? 제비추리가 약간 질겨. 7. 근데. 근거가 있는 거야? 7이? 없어. 근데 이게 지금 약한데? 너무 약하지. 불 좋을 때 다 사그라지고. 여보 이걸로 불 좀 이렇게 조금 펼쳐? 잠깐만 펼쳐봐. 그게 덮고 있어갖고 새로 올린 게 그지? 그런 게 좋아. 그렇게 해놓으면 맥주 김 다 빠지네. 안주 익히다가 오오오 그릴까 끝내주는데? 응? 아우 이건 진짜 맥주잔인데? 그게 좋네. 이게 캠핑 다니는 사람들 맥주 많이 먹으니까 좋겠네. 조용하니 개구리도 안, 매미도 안 오네. 매미도 자나 봐. 응? 매미도 자나 봐. 아 내일 아침에 먹겠네 고기를. 아니 자기 먹어. 살짝 들리겠는데 난? 나 먹을게. 응. 짜내고 먹자 우리. 짠짠짠 이거 뭐야? 짠짠짠 자 블루스타일 2주년 블루스타일 시즌 2 잘해봅시다. 짠 화이팅. 화이팅.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뭐 그랬지 자기. 아 잠깐 올려놔 거기다. 내가 먹을게. 먹어. 그거 내 이건 내가 먹을게. 소금 안 뿌려? 헹궈야. 자? 응? 맛있어. 난 소금. 컵 분위기에 맛이 나 본데 자기가 맥주. 아 진짜 세상 조용하다. 개구리도 안 오네 이번에는. 날도 아주 선선하고. 오늘 와보니까 여기 노다지 캠핑장이 단점이 화장실이나 샤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사 요번 주에 끝난다 그랬는데 굉장히 잘 해놨네요. 저는 뭐 그 정도로 해놓을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는 잘 해놨네. 아, 나 이 집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진짜 이거 집에서 쓰고 그 천 원 거기 다이소 거 갖다놔? 아, 그걸로 갖고 다녀. 아, 집게 아주 이거 난 그거 장작될 때 좋아요, 뭐. 이거 비싼 집게를 갖다 장작될 때 쓴단 말이야? 다음에 아줌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전부 고기 별로였다고. 예? 고기는 맛이 없는 고기는 아닌데. 한 모금 합시다. 난 벌써 두 모금 했어요. 아, 그래, 그래. 아, 이거 하지 마. 혼자서. 어우, 이거 봐. 이거 캔 하나인데. 완전 좋은데? 컵? 뭐 협찬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지? 협찬은 상관없어. 아니, 내가 아니,
확인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구독자님들이 볼 때 협찬이라 저러는 건데. 아유. 근데 나는 자기를 알지. 응. 어? 세상 없어도 아닌 건 자기도. 응. 그런 말 안 한다는 거 알지. 아예 나는 양심적으로 좋다 소리를 안 하지. 나쁘다 소리를 못 하니까. 뭐야, 얼음 넣는 거? 응. 맥주에다 얼음을 넣어 먹다니 나 오늘. 진짜 안 익고 꽤 나오네.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아우 발 저린 소리 한다고. 어?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누가 그 말을 잘 썼나? 아우 발 저린 소리 한다고, 그지? 근데 내가 한 얘기가 더 세련됐는데? 좀 더 익혀. 아 자꾸 올려. 마늘에다 올려놓지. 그거 먹어, 조그만 거. 아이씨, 건배자 오르려고 했는데 자꾸만 헛소리 해야 돼가지고. 왼손을 락했어. 어, 오늘 왜 맛있는 거야? 어, 됐다. 벌써 25분이야? 응. 그렇게 빠르네. 꺼, 여보. 이번 주 토요일이지? 응. 이번 주 토요일 날 캠핑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한 2박 하면 좋은데, 편집하고 또 토요일 날 캠핑 가려면은 1박밖에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돌려야 돼. 오케이. 오, 딱이네. 저거 포켓 쓸만해? 네, 쓰긴 아니야. 어우, 뜨겁네. 그렇죠, 지금 촛불에서 불었네. 천복이 안 켜줘도 되지? 응. 벽에가 있어, 이제. 나는 벽에 원래 안 비어. 아, 응? 우리 그거 안 꺼냈구나. 이불자. 정형외과에서 사진 찍어봤더니 옛날에 일자목이라. 아이고. 조금 해가 좋은. 카드가 다 차 뜯는 건가? 그런가 보다. 많이 찍어서. 그럼 어떻게? 카드 또 있어? 아, 있어. 자기도 장판 꼽아줄까? 있다. 뭐 몇 고개를 찍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냥 안 오면 안 되니까, 그치?
아, 이 노다지 캠핑장에 요즘 시설을 새로 이렇게 갖추고 계시네요. 아, 이쪽에는 세탁기하고, 네, 이곳에 와 보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인데요. 아주 자동문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잘 하고 있네요. 다운이 때문에 제가 환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I just feel so lucky.